그래서 두 명이 실무진 뭐한 대리급, 주임 대리급이 한분 들어가시게 되고, 뭐 과장이나 부장급 사이에 분이 한 분이 들어가셔서, 네, 한 분은 보조 면접관이시고, 한 분은 주 면접관으로서 두 분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뭐 30분에서 50분 진행이 된다 하는데, 뭐꼭 이게 시간이 뭐 나는 많이 걸려서 더 좋았네, 조금 걸려서 좋았네,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 많이 걸리면 안 좋았던 애매한 분들이 조금 많이 걸리긴 해요. 이게 이따가 평가 방식을 조금 보고 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지금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상당히 압박이라고 느끼셨고 되게 힘들었다고 느끼셨겠지만 실제로 면접장 가면은 훨씬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느끼긴 다르니까 실제로 막 이런 걸 교육을 시켜요. 왜냐면 롯데 그룹이니까 롯데 뭐한 계열사에서만 보는 채용이 아니라 그 그룹에서 다 똑같이 동일한 형태의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면접관들한테 다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그룹 가치나 뭐 비전 이런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은 고객들을 되게 중시하잖아요. 그 면접 보러 오시는 분들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뭐 서비스 타임으로 마지막에 못다 하신 말들을 꼭 물어보신다든지 뭐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끝까지 들어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약간 함정이 있어요. 그것도 이따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